그래서 간단히 요 훈제 목살 100g하고 꿀 넣어서 포켓처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지금 옆에서 계란 하나 삶고 있습니다. 밥이 너무 잘 돼서 맛있어요. 쌀을 바꿨더니 오늘 저녁은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마녀스프랑 빵 먹을 거예요. 언니 집에서 커피 마시고 단백질 바를 먹었는데 제가 오늘 늦잠 자서 평소보다 조금 점심을 늦게 먹어서 그런가 별로 지금 배고프지 않아서 그냥 요렇게만 먹으려고 합니다. 요거는 냉동해놨던 거라서 전자레인지에 4분 정도 데우면 돼요. 이렇게 빵 하나. 오늘도 집에 있는 요 토마토랑 달걀 넣어서 토달볶음 만들 건데 이 냉동실에 있는 데리야끼 닭가슴살도 같이 넣을 거예요. 이렇게 소스가 있는 닭가슴살은 좋은 게 이렇게 토달볶음이나 뭔가 음식할 때 양념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편해서. 천천히.
잘 먹겠습니다. 지금은 3시 반이고 오늘 바풀이 산책시키고 카페 가서 책 읽고 오려고 합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새해 와서 아메리카노랑 여기 유명한 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오늘 저는 아메리카노 먹고 스쿼 시킨 거 있어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요. 야, 김마루. 오늘 저녁은 하나 남은 이 간장치킨으로 치킨 마요 덮밥 해먹을 거예요. 여기다 전자레인지 데워올게요. 초록색 부분만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한입소반에서 사먹었던 와사비 게살 마요 요 김밥 생각나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보려고요. 엄마표 무김치도 가져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웹툰을 보면서 먹겠습니다.
23일 목요일 3시 18분이고 오늘은 밖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저녁에 약속 갔다가 오려고요. 먹고 싶은 디저트가 있었는데 혼자서 먹기 좀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메리카노. 훈제오리 부추 샐러드, 이거는 훈제오리 기리볶음, 아, 기리보리밥. 이건 치폴레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킹자반이랑 멸치볶음이랑 시금치 준비했습니다. 사랑했어. 이거 좀 매콤한데? 하여튼 전국 때 같은 식당에 간 적이 없어. 사이드 메뉴도 먹고 싶게 돼. 부담스럽게 야, 온면이나 막 이런 거 사는데 저 먹고 설거지만 해놓고 바로 나갈 거예요. 바쁘디 미용 맡겨놓고 커피 마시러 왔어요. 바쁘라. 장을 못 봐서 집에 있는 재료들 털어가지고 김치 볶음밥 오므라이스로 해서 만들어 먹을 거예요.
먹겠습니다. 진짜 엄청 배고팠어요.